정부가 제약사의 해열 진통제 중 하나인 아세트 아미노펜에 대한 긴급 생산 수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명령은 겨울철 감기약 공급난 해소를 위한 방침의 일환인데요. 중국에서 리오프닝으로 인해 감기약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면서 원료 의약품 수급 상황도 불안해지게 된 상황입니다. 제약주들은 과연 어떤 흐름이 가져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 완화가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열제, 항생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주 네, 제약주들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아, 글쎄요. 일단은 좀 단기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약사 중에서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 개발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다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치료제나 백신이 아닌 쪽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시켜 왔던 기업, 아닌 기업의 주가가 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옥석 가리기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 일단은 18개 제약사에 대해서 증산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제약사 입장에서는 지금 울고 싶을 겁니다. 이 감기약 가지고 수익 내고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요. 일단 내년 4월까지가 집중관리기간이에요. 월평균 생산량을 60%까지 확보하면서 지금 겨울철 감기 대란, 거기다가 더불어서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 여기에서 결국 뭐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먹었던 것처럼 걔네들도 감기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감기약 품귀 현상을 조금 예방하고자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건데 그렇다면 관련 수혜주들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종목이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많지만 너무 많아요. 뭐 제약품부터 해서 파미셀, 대여제약, 대웅제약, 제약에 붙으면 다 오르는 것 같거든요.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져온 종목 오늘 빠지고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양약품이라는 기업인데 이게 그 아까의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테마성인 종목들, 오히려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요, 이런 이슈에. 그런데 오히려 차분하게 실적을 매년 연간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던 시총이 큰 업체들은 오늘 이렇게 빠지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웃긴 건데 이게 시장의 좀 성격이다.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테마가 형성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제가 좀 탑픽을 뽑기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양약품 지금 현재 2.35%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고 봐요. 최근에 12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었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린 날 매물 때 22,000원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걸렸죠. 네. 그래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오늘 빠지면서 5일선과 121선이 겹쳐져 있는 2만 500원까지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거기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24,500원을 드릴 텐데 뭐 중국 현지에서 세계 합작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한 곳에서 해열 진통 주사제 이런 것들을 생산하면서 감기와 관련된 테마로 묶였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영업 실적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기약 품귀 현상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한 종목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점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가지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